STX 조선해양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건 지난달 2일. 2년 동안의 순환 무급 휴직이 끝나면서부터입니다. 이튿날 경상남도가 산업은행과 면담했지만 협의하지 못했고, 사측은 17일 조업 중단에 이어 29일 희망퇴직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노조는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전원 복직에서 한 발 물러선 유급 휴직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빚에 못 이겨서 지금 단순히 희망퇴직금 그 얼마라도 받아갖고 해결하려고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공적 자금 투입 불가, 자구회생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해 550억 원 수준의 고정비를 절반 이상 낮춰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해 최대 20척 이상 건조할 수 있는 회사 규모를 10척 수준으로 줄이라는 요구입니다. STX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배를 짓더라도 스스로 제작비를 마련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 뭐 그거에 대한 뭐 변화는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 축소가 가장 큰 원칙. 산업은행이 유급휴직 때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측 부담금을 일부 부담하겠다는 경남도의 절충안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고용을 전제로 한 지원금을 받을 경우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도크나 부지 등 물적 규모를 최소화한 상황에서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중형조선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뭐 줄이려고 하면 줄이라고 차라리 하든지, 지원을 해줄 거면 지원을 해주든지, 뭐 이런 어떤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혼자서 하라 이러니까, 지원도 없이 혼자서 하라 이러니까 계속 고사되는 그런 상황이죠. 정부의 장기적 방향성 제시 없이 규모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이 강행되면서 산업은행이 성동조선처럼 STX조선의 규모를 줄여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